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9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님의 요청도 있고, 또 저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영친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친왕, 그렇죠? 조선 왕조의 마지막, 그렇죠? 대한제국으로 돼서 마지막 법통이라고 할수 있는, 마지막, 왕이 이제 영친왕이다. 왜 이분을 이제 영친왕이라고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뭐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영친왕, 특히 친왕을 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친왕, 이은이죠. 영친왕은 고종 황제 일곱째 아들이다. 이름은 이제 이은이다. 그렇죠? 예, 1897년에서 1970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종 황제의 이복 동생이고 또 어친왕의 또 동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 최근에 잘 아는 덕혜 옹주의 이복 오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영친왕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다. 그리고 또 식민지 조선의 마지막 왕이다. 마지막 이왕이다. 네. 근데 종묘에는 이제 영령전에 의민 황태자 영왕 아마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우리가 이 중에서 가장 친하게 또 가장 자연스럽게 자주 부르는 이름이 이제 영친왕이다. 영친왕이라 부른다. 그럼 여기서 친왕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친왕이란 말이 우리 역사에서는 이때 한 번밖에 없었고 중국이나 중국에도 정식으로 된 것은 청나라 시대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은 지금도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일본식 호칭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친왕이란 낱말, 네, 낱말입니다. 우리는 낱말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친왕, 친할 친자예요. 네, 친하다, 친구 또는 친부모, 친형제 할때 이제 친입니다, 그죠? 친척 할 때도 쓰죠. 왕은 이제 임금이다. 네, 친할 친자는 글자를 뜯어보면 매울 신자가 있습니다. 요 위에 매울 신자가 생략이 돼서 설립자만 돼 있는데 원래는 매울 신이다. 그리고 아래에 나무목이 있고. 볼견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임금왕, 임금왕은 원래 옛 글자를 보게 되면 이제 큰 도끼의 모양이다. 예, 그 임금의 권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도끼의 모양이 변해서 임금이 됐다. 큰 도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친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역사에서 딱한 번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친왕이란 칭호를 받은 사람도 네 사람인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이 친왕이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진에 보면, 황제의 아들이나 형제다. 네. 임금의 아들이나 형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친왕이라 하지 않습니다. 황제의 아들이나, 그리고 황제와 가까운 황족에게 주어지는 자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황제국이어야 친왕이란 말이 나온다. 동아시아가 그렇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황태자를 제외한 남자 황족에게 부여되는 칭호다. 자, 황제가 있고 황제의 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음에 황제가 될 사람을 황태자라고 하죠. 황태자 이외에는 다 친왕으로 칭했다. 이렇게 봉작을 주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이 친왕이라는 칭호가 황제국인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이제 제국은 황제국이죠. 그리고 청나라, 그리고 일본. 일본도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제국이었죠. 예, 등에서 사용되었다. 여자 황족에게는 공주라고 했다. 이것은 왕이 왕족이든 황족이든 공주라고 했다. 청나라나 그리고 대한제국에서도 공주라고 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여자 황족은 공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내친왕이라 한다. 여자는 내자를 붙여서 내친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친왕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친왕 제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한국, 우리 역사에서는 1897년에, 그렇죠. 대한제국이 성립됐죠. 그 이후에 대한제국 광무제, 광무제가 이제 고종을 얘기합니다. 고종 황제를, 연호가 이제, 그렇죠. 광무제의 아들 의친왕이 있고, 또 영친왕에게 친왕 자기를 부여합니다. 그 이후에 또, 두 명을 더 부여를 합니다만, 의친왕과 영친왕이 먼저 부여를 받았어요. 동생인데, 의친왕은 이제 나중에 자기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친왕이란 낱말, 글자 표현은
막 당나라부터라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렇지만은 좌귀로서의 진앙은 청나라가 유일했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천황의 적출, 예, 적출인 남자, 예, 정식 비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천황의 적자 출신의 적출, 말하자면 천황의 손자인 남성을 일컫는 용 그것이다. 서자와 서자의 아들은 여기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친왕이라는 낱말을 쓰는 직위는 이세 경우가 있다. 일본은 아직도 이제 이 친왕 제도가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의 한국의 친왕, 대한제국의 친왕은 이제 네 사람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영친왕이 있었다. 오늘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완친왕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친하게 알수 있는 의친왕이 있었다. 의친왕 이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친왕이 있었다. 이네 명의 친왕이 있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친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친왕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영친왕은 나중에 황태자가 됩니다.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황태자가 높으냐, 친왕이 높으냐면 당연히 황태자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아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다음 보위를 이어갈 사람에게만 황태자를 하고 나머지는 다 친왕이라 했죠. 그래서 황태자가 물론 높은 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완친왕이라는 것은 고종의 첫째 아들인데 아마 일찍 사망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서자고 해서 나중에 추존을 합니다. 추존. 네. 그리고 의친왕은 이제 고종 황제의 다섯째 아들이다. 영친왕이 일곱째 아들이죠. 그래서 고종 황제의 다섯째 아들이고 순종 형제 물론 이복 동생이 됩니다. 당연히 영친왕의 이복형이 되죠. 자, 이분은 의친왕으로 또 친왕 자기를 받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는 뭐 달리 설명할 뒤에 부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우리 그때 대한제국 또 조선의 어떤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다. 아, 그렇게 역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아마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해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흥친왕이다. 흥친왕은 흥선대원군, 대원군 이하응의 장남이다. 그러므로 고종의 친형이 되겠죠. 예. 자, 이분을 경술국치, 예, 그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기 전 2주 전에 친왕위를 책봉을 받았다.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막 그런 분으로는 영친왕과 의친왕이 주로 있다. 오늘은 영친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영친왕 이후는 지위가 어떻게 됐느냐. 지위를 보면 나중에 1897년에 태어나서 결국 이제 대한제국이 되고 나서죠. 그리고 1900년이면 이제 3년 있다가 영친왕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황태자가 돼요. 왜냐하면 이때 1907년에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를 당하고 순종 황제가 대를 잇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태자였던 순종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황태자를 또 새로 세워야 되는데 순종 황제에게는 후사가 없었죠. 그래서 영친왕이 이제 황태자가 돼요. 그래서 영친왕으로 불린 기간은 7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태자 기간으로서는 이제 10년까지다. 네. 이렇게 해서 왜 10년까지냐? 이것이 경술국치가 10년이 돼서 대한제국이 이제 멸망이 되죠. 멸망이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순종 황제가 창덕궁 이왕이 됩니다. 이왕이 된다. 그러므로 영친왕은 이제 황태자에서 또 왕세자가 됩니다. 이왕세자가 된다. 좀 파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10년부터 26년까지, 26년도에 순종 황제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순종 황제가 사망을 하고 나서는 막 예전에는 글쎄요 붕어하셨다. 그리고 또 인산일 막 이렇게 되죠. 60만세 사건이 이때 일어났죠. 1926년에 이제 순종 황제가 사망을 하고 영친왕이 창덕궁의 이왕이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일제가 인정해준 그때 왕가의 왕으로 남아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947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인데 45년 이후에 2년 동안이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왕의 지위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년까지 이제 살아 계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묘에 배향된 마지막 조선 대한제국의 황족이다. 종묘에 배향되기로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종묘 영령전에는 음인황태자 영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깊이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말하자면 일종의 시호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조선 왕족이 조선 제국이 조선 대한제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배양된 황족에 대한 시호를 어떤 제대로 된 국가 차원에서 시호를 주지 못했죠. 그래서 전주 이씨 가문에서 종약원이라 할까요? 거기에서 부여된 어쨌든 시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분을 영친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네, 영친왕보다는 황태자가 물론 높겠죠. 그리고 물론 어떻게 보면 격하가 됐습니다만 이제 왕이 더 높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영친왕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 네. 왜 그럴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태자로 있었던 기간도 별로 되지 않고 많지 않고 또 이왕세자 또는 창덕궁 이왕도 일제치하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쉽게 수용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친하게 불렀던 영친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논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보면 대한제국에서 공식 제도로 친왕작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친왕이라는 어떤 자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현재는 일본만 친왕의 자기가 있기 때문에 친왕이란 말을 일본식 표현으로 오해한다. 그래서 영친왕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일본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대한제국에서 공식 제도로 친왕이라는 것이 생겼다.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종실록이나 순종실록에도 영친왕 또는 앞에 나온 그 의친왕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영친왕이 정식 호칭이다. 실제로 제위 영친왕으로 있었던 그 기간에는 정식 호칭이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고종은 영친왕의 아버지가 되죠. 고종은 영친왕을 영친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영왕 또는 의친왕을 의왕 이렇게 줄여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종은 이렇게 영왕, 의왕 이렇게 줄여서 부를 수도 있었지만은 신하들은 그렇게 부르지 못했고 신하들은 영친왕, 의친왕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영친왕으로 이제 책봉이 되죠. 책봉이 되면 이제 그 어떤 책을 씁니다. 금책, 금으로 된 판에 이제 글씨를 씁니다. 봉작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도 영친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쓰는 도장에도 영친왕이라고 되어 있고 본인도 영친왕일 때는 영친왕이라고 서명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영친왕이라는 것은 정식 대한제국에서 만든 공식적인 자기다. 일본 시기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일본만 친왕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니다. 친왕이란 것은 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는 삼국공이 쓰던 어떤 자기의 하나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친왕의 지위를 다시 보면 처음엔 영친왕이 되었다가 황태자가 되었다가 또 이왕세자가 되었다가 창덕궁 이왕이 됐는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 직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왕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제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왕세자도 마찬가지다. 일제하에 합병 저기 뭡니까 한일 경술국치 이후에 받아들인 것이므로 이것은 일제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황태자가 맞는데 그렇죠. 가장 우리 기준으로 보면 황태자라고 해야 되는데 영친왕으로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다. 왜냐? 글쎄요. 황태자도 결국은 대한제국이 멸망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영친왕이라는 말을 당시에는 자주 이렇게 부담없이 일반 국민들도 많이 쓴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이 조금 제대로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친왕, 친왕으로 된 영왕이다. 영은 이제 친왕의 이제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역사에서는 영친왕과 의친왕 두 분이 그래도 친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조금 어느 정도 글쎄요 가깝다면 가깝게 이렇게 의식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